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오늘 성모 마리아님께서 우리 나귀에 발현하시고 피눈물의 기적을 보이신 지 32주년 그러게 되죠.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구촌 순례자 여러분의 지극정성으로 다시 우뚝 선 경당 준공식에 임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설을 어제 대설을 맞이하여 겨울의 한 폭판으로 들어선 폭한의 추위에도 이 자리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지구촌 성직자 순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성모님 영광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나주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 남도타임스의 김양일 이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방금도 소개드렸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 성모님께서 우리 나주에 발현하시어 타오르는 활화산처럼 끊임없는 치유 은총의 기적을 이어오시는 30여 년 동안 온갖 음해와 모함으로 시달려온 외롭고 서러웠던 우리 주변에 최근 들어 유일하게 남도타임스의 언론사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나주 성지에 100만 응원을 지원받은 은총이며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훗날 우리 나주 성지가 많은 반드시 인준을 받아 프랑스의 르르드 성지 못지않은 극동의 세계적 성지로 우뚝 서는 날 남도타임스는 가장 먼저 첫 삽을 든 나주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이 난 자리에 털을 닦으면 반드시 불같이 일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MEC PD 수첩 무모하고 정말 황당한 언어폭력에 얻어맞고 주춤거리는 우리 나주성지가 얼마 전 또다시 계획된 TV조선 폭탄같은 언론 횡포를 받고도 이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저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구촌 순례자 모두가 주님 성모님의 대리자 율리아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세 확장운동에 분연히 일어서만 준다면 인준의 영광의 날도 분명 멀지 않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특히 그동안 악을 쓰고 돌아다녀도 어느 한 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우리 나주의 지역사회 정치권에서 오늘 김용덕 의원 같은 훌륭한 분이 동참해 주신 것을 더욱 반갑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율리아님과 저는 반세기 전 중학교에서 사제지간의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1960년 온 나라 전체가 질병과 궁핍으로 해마다 봄이 되어 허기진 보릿고개 넘길 땐 이 동네 저 동네 굶어죽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속출하던 그 시절에 저는 22살의 젊은 열기 하나로 해마다 찾아오는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깨우쳐야 한다고 제 고향 나주시 봉학면에 맨손으로 중학교를 세웠었습니다. 6교시 학과가 끝나면 소재지 마을에서 리아카 빌려다가 학생들과 함께 터 닦고 흙구로 찍어서 학교 세우기 바쁠 때 우리 율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허리에 물집이 생기도록
지게질도 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흙부럭 찍는데도 솔선수범 하셨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기에 밤늦게까지 흙 이겨 벽파를 뗀 배고픔도 참아가며 밤늦게까지 난폭불 밝히고 도왔던 작업을 도왔던 책임감 강한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님은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어려움보다도 주위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헌신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고와서 이 스승의 가장 아끼고 총망받는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성숙한 자랑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몸의 이상징후를 느끼고 그의 늦가을 생전 처음으로 유인 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았었습니다. 늘 건강했던 저에게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만 뜻밖에도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말기암, 하늘이 무너지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주치의 교수님이 대장암 말기암이라는 최종 진단 결과 결과가 내려지는 그 순간 오 하느님 신앙심이라고는 전무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을 찾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이른 아침 08시에 수술실로 향하는 순간까지 염치도 없이 줄곧 믿음도 없는 제가 하느님께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장장 4시간여의 수술 끝에 30cm 대장을 잘라내고도 안 죽고 살아서 그날 저녁 때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이튿날 바로 오후 5시 무렵 전혀 뜻밖의 우리 윤리아님 일행이 인천 시집의 임원들 안내를 받아 바람처럼 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병동 8층 의사 대기실에서 윤리아님은 주위를 물리치시고 바로 저에게 수술환자를 싸매고 있는 복대를 풀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대를 풀자 아물지 않는 수술 자국에서 붉으스레한 진물이 감아둔 봉대를 뒤집고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암병동 문병조차 거리는 세상인데 윤리아님은 한오랑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수술받은 그 자리 진물이 질겁거리는 수술자옥에 입술을 대고 큰 호흡으로 33번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수술자옥에 윤리아님의 입술이 닿는 순간 저는 마치 이글거리는 불덩이에 닿는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고 그 뜨거운 열기가 발가락 끝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온몸이 활활 되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 주변에 진한 장미향으로 감싸이면서 나는 치유된다. 나는 지금 치유받고 있다. 뜨거운 감사와 은혜의 생각들이 마치 무지갯빛 안개처럼 차오키 가슴속 가득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리아님은 제게 스승님은 신앙에 대하여 모르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저 아멘, 아멘만 간절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윤리아님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신 동안 열심히 아멘, 아멘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을 붙잡으려는 목마른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아님은 또 제 입에다 대고 33번 키스한 것은 아니고요. 33번 힘껏 큰 힘을 모아서
뜨거운 입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병동에 돌아온 저희 가슴은 한없이 뜨겁게 계속 달아오르고 나는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동에 머무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밤 기쁨이 피어오르는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율리아님은 인간 율리아가 아니고 저 꼭 성모 마리아님을 닮은 백의의 천사가 되어 찾아오시어 제 아픈 수술 자국을 어루만져 시천해 주셨으며 그럴 때마다 검푸른 멍 자국에서 하얀 새살이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수술 후 15일 만에 퇴원할 때 주치의 교수님은 고개를 좌우로 갸우뚱거리면서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관련 교수님들 모두가 함께 결과를 보았지만 말기암이 분명했는데 현재로서는 2기 초쯤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급속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심이 일체는 제 입에서는 순간 또 한 번 오 하느님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3년째를 맞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귀지가 않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피를 섞은 혈육지간도 아니고 어찌 율리아님 같은 헌신적인 사제지간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찍이 그런 훌륭한 헌신의 품성을 띈 성령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분위기에 주님과 성모님의 충분히 선택받은 대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같이 하신 모든 분 그리고 처음 오신 분 누구라도 간절하게 믿고 소망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저와 같이 치유 은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은혜로운 주님과 성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믿음의 절차를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르지만은 진실로 간절하게 마음 한요가 흐트러짐 없이 믿고 간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온갖 박해와 모함, 모진 시련 다 품어 안고 계시면서도 죽음을 넘나드는 대속고통 한 몸에 대신 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수많은 환자들에게 양손 이끌어 치유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님, 새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시는 횃불이 되어 계신 율리아 자매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오늘 이 뜻깊은 나주 성모님 피눈물의 기적 32주년 기념일 및 신축 경당 준공식을 맞이하여 하루빨리 우리 나주 성지에 인준의 영광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주님과 성모님께 이 벅찬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서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 있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면서도 특별히 노모님에 대하여 우리 나주 성모님 댁에서 세례를 받고 귀의하신 지극히 효성스러운 효자 최병욱 장로님 아까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최병욱 장로님 저 효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나주 성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전 세계로 더욱더 힘차게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인 명시 특선 시인으로 등극하신 우리 박기만 시인님 여기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고장에 꼭 필요하신 농학 박사이면서 우리 나주 지역사의 큰 지도자 꿈을 꾸고 계시는 이재찬 교수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 오시기로 했는데 못 왔습니다. 안 계셔도 큰 박수입니다.